광주 지역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상습 침수와 붕괴 우려를 이유로 재해 예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관내 6곳 가운데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남구 봉선 지구 등 3곳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직 개선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도 국비 등을 확보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